권 박사 지구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에는 군사 전문가 신종태 교수님을 모시고 신종태 교수님이 둘러본 일본의 전쟁 유적지와 군사 박물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신 교수님 오래간만입니다. 예. 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아, 나 염려덕 되게 저희 항상 잘 있습니다. 예. 신 교수님께서 두 달 전에 일본을 방문하셔가지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일본의 그 전쟁터를 답사하시고 또 군사 박물관을 여러 군데를 이제 방문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다 뭐 여행 중에 다 건강하셨습니까? 예, 예. 아유, 저도 뭐 일본을 몇 번 가봤는데 이번에는 작심을 하고 한 3주 정도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근데 요즘에 그 언론에 보니까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가더구만요. 아,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대부분이 이렇게 관광차 가는데 신 교수님처럼 이런 그 역사적인 교훈을 찾기 위해서 일본을 장기간 방문하시고 한 거는 상당히 좀 드문 일이죠. 예. 아주 귀한 기회인데 이 시간에 신 교수님께서 둘러본 일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군사 박물관에 대한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일본을 그러니까 서쪽에서 동쪽까지 여행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 저도 일본에 한 몇 번 가봤었는데 이번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이제 최남단 가고시마에서 중간에 있는 도쿄를 거쳐서 최북단 홋카이도에 있는 와카나이라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그쪽 지역을 종단하면서 필요한 군사 유적지에 가봤습니다. 새로운 걸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가고시마면은 그 규슈섬의 제일 남쪽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뭐 그걸 다 종단하셨네요. 그런데 일본은 뭐 워낙 교통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답사하는 중에 어려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 뭐 교통비가 상당히 비싼데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또 JR 패스를 끊어가면 뭐 한 15일 기준으로 뭐 한 50만 원? 아,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 많은 그 일본의 전적지, 전사지 그리고 군사 박물관을 방문하신 걸 얘기를 들으려면 사실 몇 시간을 들어도 뭐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그 간단하게 신 교수님께서 방문하신 히로시마 현에 있는 그 구례 얘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지금도 일본 해상 자위대의 군사 기지죠. 그렇죠. 그 뭐 옛날부터 그게 일본 해군의 군사 기지였는데 아, 거기도 이번에 가셨죠? 거기에 제가 듣기로는 그 야마토 박물관을 방문하셨다 그러는데 그 야마토 박물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야마토는 일본의 대표적인 전함이었죠. 7만 5천 톤급 정도 되는데 히로시마에서 기차로 한 30분 정도 구례항에 갑니다. 그럼 기차역에서 도보로 한 10분?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큰 야마토 이제 박물관이 있는데 실제 큰 전함은 거기다 설치할 수 없고 10분의 1로 축소한 모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마토 박물관에 가게 되면 1800년대 말부터 태평양 전쟁 때까지 구례 군항에 대한 역사라든지 일본 군함의 건조 과정 그걸 아주 상시하게 박물관에 전시해두고 있습니다. 전함 야마토도 그게 구례 항구에서 건조되었죠. 맞습니다. 그 제가 구례를 간 것은 1992년인데 그때는 제 기억에 그 야마토 박물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생겨진 게 아닌가 싶은데 일본인들이 박물관을 많이 찾아보셨습니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구만요. 그리고 구례시 자체가 하나의 군항 역할을 하고 역사적인 그런 도시다 보니까 역사의 언덕이라고 있습니다. 구례항을 다 내려다 볼 수 있는 역사의 언덕. 그 위에 가면 그 1940년대에 야마토를 완공했을 때 완공 기념비까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구만요. 전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분이 그 축소지향의 일본인이라 이렇게 책을 쓰셔갖고 베스트셀러 된 적도 있었는데 세계 역사상 전함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이 야마토 아닙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일본 방위성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하나 얻었는데요. 보시면은 그 이
팜프렛에는 미국과 일본 예, 최후의 전환이라서 일본의 야마토와 그 미국의 미조리호가 지금 비교되어 있습니다. 예. 야마토가 7만 5천 톤, 예. 배수량 기준으로 7만 5천, 어떤 자료에 보면 뭐 7만 3천 톤, 뭐 예. 7만 2천 톤 그러는데 예. 보통 그 7만 3천 톤, 7만 5천 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이것과 비교해서 당시 미국에서 가장 큰 전함, 아이오와급, 그 일본이 1945년 9월 초에 동경만에서 연합군한테 무조건 항복을 할 때, 예. 그 일본 대표단이 올라갔던 그 미주리요. 예, 그 예. 군함이 전함 미주리죠. 예. 미주리가 배수량이 한 4만 5천 톤 되니까 예. 야마토는 미주리의 1.5배 정도가 더 큰 그렇죠. 군함이죠. 이 미주리호가 야마토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뭐 좀 안진병이라 할까요? 이런 예. 그 형태의 예. 비교가 되겠습니다. 예. 특히 당시 그 영국과 독일도 큰 전함이 있었지만 오히려 영국이나 독일의 전함은 미국의 전함보다도 약간 작은 예. 규모였기 때문에 예. 2차 대전 당시 제일 큰 전함은 일본이 갖고 있었다고 뭐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예. 야마토의 자매함도 그 무사시, 예. 무사시도 야마토랑 같은 배수량의 예. 크기로서 같은 자매함이었죠. 예. 그래서 여기 방송을 듣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 군함이 전함이다, 전함이 군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함은 군함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전함이 군함 중에서 제일 큰 규모고 그 다음 전투함이 순양함,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구축함, 그 구축함보다 더 작은 게 호위함 이렇게 순서로 나가죠. 그래서 요새도 신문이나 텔레비에 무슨 중국의 전함이 인도양으로 파견됐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그 설명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는 지금 전함이 없습니다. 뭐 세계 어느 나라에도 전함이 없고 미국에 지금 전함이 두 척이 있지만은 다 퇴역해갖고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고 전함을 운용하는 지금 나라는 전 세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뭐 제일 큰 게 순양함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군함이라고 표현해야 될 거를 전함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예. 제법 있어가지고 혼동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예. 전함은 군함 중에 가장 큰 군함이고 그 다음에 이 전함은 해전을 위해서 만든 군함입니다. 그래서 철판이 두껍고 또 탑재하고 있는 함포가 상당히 대구경포입니다. 그러니까 예. 신 교수님께서 오늘 설명하시는 야마토의 경우에는 주포가 정확하게 18.1인치입니다. 우리가 예. 보통 18인치 주포라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에 비해서 미국이 갖고 있던 2차 대전 중에 갖고 있던 가장 큰 전함의 주포는 16인치입니다. 이 독일이나 영국은 그보다 더 작게 14인치, 15인치 주포를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예. 그 당시 일본의 공업력이 예. 뭐 상당했던 거죠. 예. 예. 바로 그 이제 금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그 사진 자료나 영상 자료로 그 박물관에 잘 그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보면 예, 예. 그 포탄 한 발의 무게가 주포 네. 1.36톤이었으니까 예, 예. 엄청났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야마토의 승선한 승무원들만 해도 2,767명.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군 보병연대 1개 보병연대 병력이 거기 네, 사실 뭐 타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대단하죠. 이렇게 그러나 이제 일본 입장에서 네. 전함 위주로 계속 건설해서 태평양 전쟁에 임한 데 비해서 네. 미군 항공모함을 이제 주요로 삼게 네. 되죠. 네. 결국 이제 항공모함 항공기 네. 한 900여 대가 그 야마토 함대를 구성한 데 달라들어서 네, 맞습니다. 보니까 1945년 4월 7일 네. 오키나와 근처에서 맞습니다. 침몰하게 맞습니다. 되죠. 맞습니다. 그 네. 오키나와 방어하고 있는 일본군을 돕기 위해서 예. 야마토가 오키나와로 가다가 예. 미국 항공기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결국은 예. 침몰하게 되죠. 예. 그래서 근데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조금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본의 군함이 이렇게 크고 당시 일본의 공업력이 이렇게 컸다 그러니까 무슨 일본을 찬양하는 거냐 이렇게 오해할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 국가를 넘어서 순수한 그 군사적인 입장에서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역사적인 사실은 사실로 받아들여야죠. 네, 그게 뭐
일본을 절대 찬양하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 그 전투에서 데이터를 그 박물관에 제시해놓은 데이터를 보니까 네. 야마토 함에 그때는 한 4천 명 정도 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그 중에 3,056명이 죽고 네. 그리고 한 실제 살아나온 이는 한 300여 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많은 미군 함재기들이 공격을 하다 보니까 미군은 10대 함재기만 네. 추락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조종사 12명이 이제 전사했을 뿐이죠. 그렇군요. 네. 야마토의 그 주 포탑이 3개 있었는데 포탑 한 개의 무게가 약 2,800톤에 달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구축함 한 척의 무게와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함 거포주의가 네. 사실은 이제 야마토 함이 네. 이제 침몰하면서 거의 끝나가는 예, 막을 그런, 내린 예, 거죠. 예. 야마토 이 전함을 건조할 때 비밀리에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주민들한테도 그럼,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 야마토를 건조할 때 그물을 뒤집어 씌웠다. 예, 예. 그 그물 무게가 예. 480톤이었다. 예. 그러니까 당시 그 어민들이 예. 고기 잡을 그물 재료가 없어갖고 일본 정부를 예. 어민들이 막 비난했다는 예. 그런 얘기도 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물 무게만 480톤이라면 예. 그 군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